외국 같다. 네. 어, 포즈 바꾸세요. 아. 어, 어. 근데 여기 흔들리는 것 같은데? 여기 흔들 전망대야. 진짜 흔들 전망대요? 저기 써있어. 구조 검토 결과 흔들림이 와 진짜 볼 게 너무 많네. 언니 어? 저 사람들 뭐야? 선생님들 왜 앉아 있어? 도둑인가 봐. 누구세요? 누구세요? 당신들 뭐야? 아니 근데 우리 캠핑 친구 같아. Are you 캠핑 친구? 오케이. 예! 우리 캠핑 친구로 오셨으니까 그쵸? 우리가 또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또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게임을 또 준비했습니다. 게임을! 이건 개인전입니다. 진 사람은 벌칙이 어떤 거죠? 우리가 식사를 못 했잖아요. 그쵸. 식사하셨어요? 안 먹었어요. 아니요. 식사하러 오셨다는 얘기도 있던데. 많이 먹을 거예요. 아, 많이 먹을 거예요? 두 개. 일곱 개! 일곱 개! 안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빨라? 죄송합니다. 이번엔 선생님. 다 가져가십시오. 부자 되세요. 주세요. 네, 세 개밖에 못 가져갔지롱. 네. 3개밖에 못 가져갔... 자, 끝났으니까 각자 카드를 한번 세워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그럼 소영씨가 꼴찌인 걸로, 네. 와, 마음껏 드세요. 예. 네, 잘 먹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오늘 일단 여기다 다 썼으니까. 네. 맛있어요. 이렇게 캠핑 자주 나가세요?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햇빛도 너무 좋고. 근데 혹시 두 분은 어떤 일 하세요? 저는 지역아동 센터 운영 지원이랑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학교 돌봄터라고 올해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남는 공간에 이제 방과 후나 뭐 방학 중에 필요한 아이들에게 이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와, 너무 좋은 일 아니에요? 직장인 부부인 분들한테도 정말 너무 감사한. 그렇죠. 일단 지역아동센터는 만 18세 미만의 초등학교랑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고 네. 그리고 100% 저희는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아, 진짜로? 네, 그 국고보조금 사업이라 이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돌봄 취약 아동들이 일단 1순위로 들어갈 수 있고 네. 그 외에 일반 아동인 경우에는 맞벌이 가족이나 네. 다자녀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에요. 이제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네. 신경을 못 써줘서 그런 게 많았는데 이렇게 돌봄 센터가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그래도 아이를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그 학교 돌봄터랑 지역아동센터 여기서 뭘 하면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학교 돌봄터나 지역아동센터에 오게 되면은 네. 간식도 저희는 다 제공을 하고 있고 그냥 기본적인 돌봄이나 이제 간단한 숙제 지도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냥 놀이 프로그램이라든지 특화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또 저희 교육 프로그램까지 이제 같이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와, 알차다.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진짜 꼭 필요한 기간인 것 같아요. 뭐 드림스타트라고 또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혹시 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는 전문적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이들 가정에 복합적인 문제나 욕구가 있을 경우에 이를 지원해주고 해결해주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이 되면 저희가 같이 프로그램 진행도 많이 하고 아이들 정서적으로 지지도 해주고 있는 네, 사업이에요. 시흥시에서 우리 키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에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부모님들도 대부분 처음이시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된 게. 맞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을 키우는 게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런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때 저희가 이제 CMC에는 드림스타트나 지역아동센터나 학교돌봄터 같은 든든한 지원군이 있으니까 좀 많이 이용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늦은 시간까지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제 편하게 걱정 없이 이제 아이들을 맡기실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갑자기 이제 방과 후에 갈 곳이 사라지게 돼요. 저희 학교 돌봄터라든지 이런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저희도 아이뉴 돌봄센터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머물 수 있는 돌봄 공간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잘 부탁드린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안심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맡기고 싶습니다. 우리가 네. 빨리 얼른 시집을 가서 네. 시흥으로 이사 와야 돼요. 가서 여기 그래야지 네, 선생님들한테 어서 오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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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으로 오시흥. 오, 저희 혼티 가네요. 어머,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어디 갔냐? 어디 갔어? 우와, 이거 조금 더 한계가 떨어졌어요.